오늘 말씀은 뭐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그냥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죠. 뭐 그 설명 하나만 하죠. 당연한 얘기니까요. 복음을 가진 자 절대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두 번째는요. 왜 어떤 것을 완전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완전 복음을 가진 자는 막을 수 없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진 교회, 그 복음을 가진 교회 유일한 교회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복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대단한 나라들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복음 모르면 언젠가는 인간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복음 가져야 된다 말했고, 자, 유일한 교회는 반드시 이거는 모든 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회가 다 회복할 것 세 가지라 그러세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아멘. 이거가 우리의 24가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도 교회표 나왔어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뭐 그거는 뭐 회복할 때까지 계속 그 제목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니까 할 때까지 해야죠. 잠깐 하다가 또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될 제목이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24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24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또 물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요? 하면 뭐죠? 이러면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방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했더니 뭐더라? 뭐 이러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해요. 이게 딱 머릿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아셨죠?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유일한 응답. 지금 지구는 정신병동이란 말이 너무 실감나요.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뭐 유럽 지금 난리 아닙니다. 단지 전쟁을 해서 난리가 아닌 게 아니고요. 이미 뭐 마약 이런 건 뭐 정말 장난 아닙니다.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이거 진짜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완전 정상의 자리에 다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요, 그 수돗물 정화하는 데 있죠. 수돗물 정화하는 데서 전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가지고 다 검사했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수돗물 검사 그 수돗물을 이렇게 쓰고 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정화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곳에서 다 나온 게 있어요. 뭐 나온지 아세요? 마약이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모든 하수구 이게 그 수돗물 쓰고 나면 그 물을 정화하는 데서 물 검사했는데 모든 곳에서 마약이 다 나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국이 지금 마약을 다 쓰고 있다. 그 왜 그러냐? 마약 이런 거 그냥 수도 버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동이에요. 그냥 이게 막 독버섯 번지듯이 막 종교 막 이상한 종교 막 번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뭐 하게 싸우는 거지. 다 정신 질환자들이 뭐 모여놓 정신 질환자도 모아놓으세요. 뭐 하나 둘러 앉아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러겠습니까? 싸우지.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동이다. 근데 전 세계가 정신병동인데 딱 하나 공통점이죠. 복음만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크리스찬 여러분 난 12월 24일 그 저녁 성탄 2분 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도 길거리에서 막 캐롤송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야,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 야, 진짜 군대 갔다 오고, 뭐,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했던 것 같아, 캐리송이. 불과 내 생각은 20, 30년 사이부터 아예 캐리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틉니다. 관심 없어요. 교회들도 관심 없어요.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피부로 팍 느끼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전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전쟁 안 일어나는 법 없잖아요. 어이, 뭐,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는데 그 미사일 방향만 딱 돌려보세요. 우리나라로 요번에도 뭐저 서해안 어디서 뭐200몇발 쏘았다는데 200몇발 날라오면 다 막아낼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 절반도 못 막아놔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건데. 그냥 뭐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이 어디까지인가요? 괌까지인가요? 그럼 우리 제주도 뭐 여긴 뭐 이건 뭐 이건 택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건 뭐 그냥 쑥대밭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정신병자 하나가 딱 깨끗하게 화목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생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냐 안 하냐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응답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는 좌초되고 있는데 배 안에서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좌초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 출세가 어떠니, 돈이 어떠니, 성공이, 아, 이거 배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판에 그게 뭐 대단합니까, 대수입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이 나니까 그 안에 살던 사람들 아무 뭐 그동안 뭐 열심히 번돈번거 노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졌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게 나라가 저지경이 되는데 우리도 다를 것 없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누가 누구 탓이라고 했죠? 사무엘이 그러세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블레셋 탓했거든요. 사무엘만 그랬어요. 우리 문제다. 우리가 언약 놓쳐서 생긴 문제다. 전그 사무엘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탓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누구 잘못이 아니고 언약 놓친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를 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언약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 감옥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만민에게 가라 이랬대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안교회도 237 오천종종 얘기하고 서밋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면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가 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절대 가능에 그 절대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에 우리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삼시대 살리는 일에 도전하다. 노바디도 좋고 나띵도 상관없다. 도전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뭐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아무 상관없다. 애당초 그런 사람 부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있어서 보세요. 여기 있었겠나? 여기 없습니다. 일단 집부터 강남에다 갖다 세웠겠고 그리고 여기 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강남에 그 아줌마들하고 저기서 찜질방에 앉아 있던 거 하겠지. 그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돈 쓰러 갈 데가 없어.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 안 드는 데밖에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돈 없는데, 돈 있으면 돈 쓰러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딱 예배 드리잖아요. 주여, 돈 없어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돈 많은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복음 잡고 도전하라.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나 딱 듣는데 이건 예원교회에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구나.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삼시대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